예, 금산벽국의 금산입니다. 예, 여기 산행, 으름 산행 중인데, 으름, 아들하고 으름 산행, 으름 따고 있는데, 아, 중요한 게 있어서 하나, 예, 영상 찍고 갑니다. 예, 돌배입니다, 돌배. 아, 야생 돌배인데요. 예, 원래 야생은 아니고, 여기가 아마도, 예전에, 화전민 털어 갔습니다. 예, 먹을 것들이 풍성하죠. 으름이나, 보시면 여기 보면 계다리 나무도 조금 떨어져 있고 버섯은 안 보이고 요거 야생 돌배가 좀 있습니다. 돌배 예, 약으로 귀하게 쓰는 기침 천식에 좋은 약으로 쓰는 귀한 열매입니다. 이거 예, 맛은 예, 사실 예, 맛이 없으니까 제가 씹을 맛은 안 나는데. 발효액, 효소죠, 효소. 효소를 담아서 쓰면 기침 감기나 이런 데 좋고, 저 같은 경우, 이런 걸딱 두었다가, 산약초 다림에, 부재료로 씁니다. 여기 보시면, 으름도 아직은, 이쪽은 조금 약간 음지기 때문에, 음지 쪽이기 때문에, 으름이 군락을 있지만은 군락은 덜어도 보입니다만은 익은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넓은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아침 여기 귀한 야생 돌배가 있어서 많진 않아요. 야생에서 뭐 많은 양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 조금 조금씩 모아서 쓰는 거죠. 예, 돌배 맛있게 생겼네. 일단은 주머니에 조금 주머니에 담아갑니다. 예, 야생 돌배입니다. 이거 기침 천식 이런 데 좋고 어린 것도 이거 어차피 못 익으니까 으름도 따서 산약초 제조에 쓰겠습니다. 예, 쓰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예, 야생 돌배 많이는 안 달렸는데 많은 달림은 없는데. 그래도 하나하나씩 하면, 뭐, 많아야, 약초라는 게뭐 많아야 좋은 건 아니니까, 예, 좀 필요한 만큼 얻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 중요한 건 없으니까, 돌배, 귀한 돌배입니다. 아급에도 있는데, 아급에는 아니고, 이거는, 돌배 쪽에 가깝다고 봐야죠, 돌배. 완전 땅땅하니까, 워낙 얼마나 단단한지. 예, 썩지도 않습니다. 예. 나무를 저걸 어떻게 당겨야 되나? 한 20개? 30개 정도 달렸네요. 예, 20개, 30개. 저거를 따야 되는데, 저거를 당겨서, 이게 빨려오나? 이쪽 나무네. 달린 쪽도 있고, 안 달린 쪽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으름도, 이런 큰 거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다시 와야겠어요. 너무, 으름 달림이 많은데, 예, 너무 작아서. 근데, 이런 작은 것들은 어차피 쓰임이 없으니까, 쓰임 할 수가 없으니까는, 돌배랑 같이, 발효핵으로 하면, 이 돌배는, 으름하고 좀 같은 양지작용을 하는 게 뭐냐면, 아, 혹시, 아, 땡까지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같은 작용하는 게 뭐냐면,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이뇨작용. 이뇨작용. 예, 강한 이뇨작용 때문에, 약초가, 간단한 좀 이치적으로, 양리적 이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범아! 그거 장대장 하나 갖고 와봐라 잠깐. 약초가 어떤 나 이것도 나름의 효능이 있지만 나름 피를 맑게 해주는 약초들이나 뭐 어디에 좋은 약초들을 뿌리 약초들을 쓸때 그거를 같이 병행해 쓰시면 이뇨작용이 강해져서 노폐물의 어떤 청소를 한다면 이거는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작용이 세기 때문에 꼭 같이 써야 되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인조작용이 강한 것들. 특히 산열매를 제가 많이 쓰는데, 산열매들이 필수 영양적인 부분도 많고, 이렇게 인효적인 성분들이 강한 약초들이 많아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장대, 으름 장대, 으름을 따려면 장대가 좀 필요합니다. 예, 장대,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갈고리형 장대인데, 이렇게 해서 뭐를 땡길 수 있을 때, 땡기기 좋은 나무나 덩굴이기 때문에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간편하게 따실 수 있는 도구입니다. 도구도 필요해. 약초 일을 하려면, 산에 다니시려면 나름의 도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도구적인 삶, 인간이라 가능하죠. 머리를 써야죠. 도구 없이 하면은 힘만 들고 능률이 없죠. 그래서 도구가 필요합니다. 으름 따는 도구, 뭐 으름만 뿐만 아니라 뭐 밤도 따고 산행물의 가을은 어쨌거나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니까 밤도 따고 이 나무를 밤도 따고 으름도 따고 돌배 같은 것도 있으면 따고 약으로 다 모아놓으면 쓰는 거고, 여기 보시면 개다리 나무가 조금 있는데 보시면 개다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개다리 충형이죠. 뭐 죽진 않겠는데 양도 많지 않고 이것도 신장 통풍에 뚜렷한 효능이 있는 겁니다. 으름을 따고 있고요. 으름 아직 으름이 야 이거 가져가야지. 가지가 이거 바구니 많진 않은데 많긴 한데 이쪽은 아직 양지 쪽이라 음지 쪽이라 이금이 덜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높아서 못 따지 안 되지. 장대가 좀 긴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겠네. 3층 구조로 좀 늘어뜨리는 걸로. 근데 그 장대는 감 따는 장대인데 비싸기도 하지만 그게 플라스틱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깨지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으름. 방석 좀 난잡하긴 한데, 이렇게 으름을 딸 때는 이 꼬무줄을 갖고 와서 하나씩 묶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꺼풀이 생기지 않게, 꺼풀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야 깔끔하게. 내가 먹는 것처럼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 뚜껑은 안 갖고 왔냐? 얘 뚜껑 있어? 일단 덮어봐. 그쪽으로 좀 이동하자. 이동을 이게 갖고 올 수 있지? 덮으면 갖고 와.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게 얼음이 더 많은 곳으로 아직 감도 있네. 산감입니다. 산감. 화장민이 살았다는 증거죠. 산감나무가 있는. 놔봐라. 아깝다. 화장민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고, 으름이 많은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으름나무는 도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으름, 완전 군락지기 때문에 많이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측면쿨에 감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으름이 안 익기도 했지만은 조금 들리겄네요. 으름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들리겄는데 중요한 거는 안 익은 것보다 발생이 워낙 올해 으름 발생이 굉장히 적습니다. 으름 발생이 적어서 그쪽으로 가. 여기 있다. 이거 하나 따고 가자. 으름 발생이 적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도구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채취할 수 있습니다. 으름 채취법. 자,
여기도 달림이 몇 개 몇 개 있는데, 예, 이 측눈굴에 가려서 익질 않네요. 예. 예, 더 많은 으름을 채취해야 되니까 영상 그만 찍고, 예, 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금산물고, 예, 좋아요와 구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